안녕하세요, 헛밥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날씨가 삼사초월입니다. 37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들 집에서 지금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고 있겠죠. 근데 이러다 보면 전기세 폭탄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헛밥이 선풍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건데 선풍기의 전기 코드를 빼놓을 거예요. 근데 선풍기가 돌아가게 에너지가 필요 없는, 전기가 필요 없는 선풍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원은 바로 여기 있는 초강력 자석. 이 자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자석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쓰는 자석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석은 진짜 초강력이에요. 그래서 이 자석 두 개 사이에 사과 같은 걸 놓아놓고 자석을 풀어주면 두 개가 붙겠죠. 붙으면서 가운데 있는 사과는 박살이 납니다. 그만큼 엄청 센 자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오늘 헛밥은 실험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먼저 선풍기 앞에 부분을 빼주고요. 여기 날 부분에 이 자석을 붙여줄 거예요. 자, 먼저 양면 테이프를 떼서 자석에 붙여서 떼서 선풍기 날에 붙여줄게요. 근데 이 자석을 또 이렇게 날에 하나하나 마저 붙일 건데 양면 테이프 힘으로는 자석의 파워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투면 테이프로 자석이랑 선풍기 날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풍기 날에 자석을 하나씩 붙였는데요. 이제 선풍기 뚜껑을 다시 닫고 자석을 가까이 가지고 가면 선풍기가 돌아갈 거예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선풍기 전기 코드를 빼놓은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전기 코드를 꼽지 않은 상태에서 선풍기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지켜봐 주세요. 이 실험이 성공하면 올여름 전기세 걱정은 없습니다. 자, 자, 제발. 자, 3, 2, 1. 시작합니다. 자, 시작. 돌아간다. 아, 돌아간다. 지금부터 다시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코드를 꼽지 않은 선풍기 작동시키겠습니다. 자. 와, 이거 너무 센데? 자, 돌아간다. 떨어져. 오, 선풍기가 돌아온다. 떨어져. 선풍기 부담인다. 선풍기 뒤쪽에 자석을 갖다 대볼게요. 으아! 선풍기야, 돌아라! 와! 오! 우와, 선풍기가 돌아요. 근데 엄청 빠르게 돌진 않아요. 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선풍기 날과 날 사이에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자석의 힘이 그 사이에는 받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선풍기 날 돌리기는 실패했어요. 자동으로 돌진 않고
이렇게 제가 손을 움직이면 선풍기 날이 돌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러면 더 땀이 날 뿐 더 더워. 오늘이 별로 밖에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 전기세가 좀 들더라도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원한 바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없죠. 그래도 업합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도전하는 정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